안녕하세요. 여고생 파이터 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6일 날 대전에서 노래교실에 데뷔하게 된 민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화 소속 이제 고3이 된 남대현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다 저 격투기 선수잖아요. 언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 입식 선수였는데 이번에 처음 전향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우슈 하다가 네 우슈 왔어 우슈 아나? 네 알아요. 우슈 이거 막 칼 들고 막 하는 거 알아요? 칼 네, 아니야 그거 표현 정말 하다가 이게 초등학교 5학년쯤인가 그때 사범님이 킥복싱 연기하는 거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아빠한테 킥복싱 하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바꾸면서 아버지가 좀 관장님이 아빠 관장님이셔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우슈, 산타도 계속 하고 이제 요즘에는 막 MMA 시합이 엄청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이제 많이 뜨는 추세라서 이거 그런 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TV에서나 뭐 SNS에서 많이 동영상 찾아보다가 때마침 이게 딱 배우고 싶었는데 때마침 오퍼도 갑자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겨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말했지. 저도 지금 관장님이 평부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인가? 방학 때 놀러 갔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킥복싱 대회 나가고, 킥복싱도 한번 뛰었었구나. 네. 그리고 한 1년 지나서 센트럴 나가고,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그 박지혜 선수 그 최고의 부러지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타로 대신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전 대회를 하게 됐죠. 언니,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세 명 다 가족이. 일단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태권도를 하다가 이제 발목이 다치고 슬럼프가 왔었는데. 원래 그 집 체육관에서 운동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취미생활로 체육관 다니면서 그거는 취미로 다녔었고 태권도는 그냥 네, 중학교 와서 선수로 태권도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부상이 있고 이제 슬럼프가 와서 그만뒀다가 이제 MMA라는 이제 운동의 매력에 끌리게 돼서 이제 아빠 그니까 체육관 관장님이라서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중국 시합 때 어땠어요? 그 예니샤와 선수랑 할 때 그 뭐냐 난타전? 그 계속 그냥 뭐 거리 재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그냥 난타전을 막 저러니까 타격도 잘하고 그 그라운드도 잘한다고 이렇게 좀 들은 것 같아 저는. 근데 그 시합하는 걸 내부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따로 연습하나 보니까 성격이 있어가지고 타격으로 끝내려는 그런 사실 그런 게 거의 경기 영상 보면 근데 대부분 타격으로 하죠. 그 선수가 MMA 전적이 8전이긴 한데 이제 산타 시합이 중국 선수 엄청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일단 경험도 엄청 풍부할 테고 무엇보다 그 딱 올라갔을 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 진짜 연심하는 선수라고 할 때 뒤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그 선수 자체 원래 스타일이 이제 계속 그냥 후진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타 좀 계속 하니까 그래 뒤로 빠지면은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로 백스텝 밟는 거 계속 안 하려고 많이 혼나면서 참 백스텝 밟지 말라 치면서 그 중계 쉬는 텀이 없어야 될 것 같아. 계속 제 보다가 바로 그냥 들어오니까. 진짜 영상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기침이 안 나는데 막상 하면 다리가 안 움직이고 뭐 완전 전문가야 영상만 보면. 여기선 이렇게 했어야 되고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하면은 안 돼. 아무튼 2주 남았나 이제 시작? 거의 이제 2주 정도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 남은 시간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의 각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아니 조금만 하면 되지.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합 때 꼭 개처럼 싸우고 열심히 싸워서 이왕이면 이기도록. 응. 꼭 이기도록. 하여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로드 FC 30번째 경기가 4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저희 소희 언니도 참가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